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나 2분기에 1,800조 원을 돌파,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. 증가폭마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인데요. 정부가 규제를 해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비은행 예금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가계부채 상환용 양적 완화를 반드시 하겠다. 이거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빚 때문에 이자가 나갑니까? 안 나가요. 국가는 2천조를 끊어도 이자가 없어. 맞아, 맞아. 장부상으로만 가계부채가 그만큼 없어지고 국가부채를 교환한 거에 불과해. 그러면 국민들이 은행 이자를 안 내게 되지. 그러면 1년에 100조 정도가 시장으로 투입돼. 저축이 돼. 그러면 중소기업이 일어나. 산업이 일어나. 창업도 해. 아니 뭐 한 달에 막 그냥 막 700만 원, 900만 원씩 집에 들어와 봐. 가정주부들이 처음에 1억 들어오고 아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1년이면 1억 모으잖아. 그거 모아가지고 막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. 사업하다 망해도 별 걱정 없어. 가게 생활비 나오니까. 달라져 있죠? 전부 다 살아가는 게 재밌어.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는 옛날에는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이 어떻게 살까 이랬는데 국민 배당금이 나오잖아. 여자가 서른 시집 오려고 그래? 뭐 그 사람하고 살면 그 사람 뭐 방에 앉혀놓고 그냥 돈 300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?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갖다 앉혀놓으면 되잖아. 아 맞아 맞아. 어? 쳐다보기는 그런 사람 10명만 앉혀놓으면 1,500만이 나와. 10명 밥 먹어봐야 얼마 안 먹어요. 맞아 맞아. 노인들 서로 모시겠다고 난리가 나요. 어디 뭐 길거리 거지 있으면 자기 집에 가서 살자. 어? 돈으로 보여 사람이. 어머니 아버지 빨리 돌아갈까 봐서 눈 뜨고 막 아버지 어머니 좀 오래 사세요.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도 안 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아니,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서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돌아가니 또 아는 것처럼 집에 모셔놓은 것처럼 해놓고 계속 돈 타먹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. 그러니까 노인네 대우받죠. 자녀들이 오래 살아라고 하죠. 지금 오래 살아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. 요새 이렇게 어려운데 요양병원에서 돈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 생활비 갖다가 뭐 갖다 바치는 사람 있어 없어? 이런 사람은 장인 요양병원비, 장모 요양병원비, 아버지 요양병원비, 어머니 월급 다 나가, 다 나가. 그런데 아버지, 어머니 오래 사세요. 그걸 믿나? 믿어요? 그때는 아버지, 어머니 오래 사세요. 하면 아버지, 내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좀 오래 계셔야 됩니다. 생활비라도 내 보태서 아버지, 어머니만 모시고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신세를 좀 재고서 이 소리야. 맞죠? 그러니까 부모들이 떳떳한 거야. 자식 옆에 붙어 있어도 자기 돈 나오니까. 맞아 맞아. 야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도 하나도 자식들 앞에 안 부끄러워. 지금은 자식들이 그 요양병원비를 못 내서 아둥바둥 뭐 요양병원비가 석 달 밀렸다 뭐 요양병원에서 나가라 샀는데 계속 오래 살겠다고 하면 그 좀 미안하잖아. 맞아 맞아요. 사람을 사람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뭐죠? 알기는 안 해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.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